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K-칩스법이 어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기재위는 어제 전체 회의에서 반도체 등 국가 전략 산업에 기업이 설비 투자를 할 경우 세 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. 국가 전략 기술로는 반도체와 2차 전지를 비롯해 백신과 디스플레이, 수소와 전기차, 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이동수단 등이 명시됐습니다. 새 공제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8%에서 15%로, 중소기업은 16%에서 25%로 각각 확대됩니다. 또 올해 한해서 신성장 원천기술과 일반기술 투자에 대한 새 공제 비율을 2%포인트에서 6%포인트 높이는 한편, 투자 증가분의 10%를 추가로 공제하는 임시투자 세액 공제 제도도 포함됐습니다.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입니다.